안녕하세요 여러분, 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. 네, 님비넷에서 어제 하루 잘 보냈고요. 오늘은 마침내 제가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. 근데 떠나기 전에 이 님비넷 또 하나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딘 사원이에요. 역사가 길진 않지만 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사원이라서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오전에 거길 좀 잠시 들렸다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오늘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이어가지고 은행이 업무를 안 하는데 미스테이크예요. 저희 미스테이크. 바이딘 사원에 왔고요. 꽤나 거리가 있어요. 몰랐는데 한 15km 정도? 또 제가 머무르는 데에서 훨씬 떨어졌으니까 민비시티에서는 한 거의 20km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오늘 날이 좀 흐리고 약간 좀 쌀쌀해요. 어제랑 다르게. 전동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산만동입니다. 한 사람은 산만동.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쪽이고, 네, 바로 저기 보시면 엄청 부지가 크다고 합니다. 동남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. 다 둘러보는 데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, 주로 이제 메인 사찰이랑 여기 타워 이쪽을 많이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전동차 타는 티켓이에요. 이거 타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저 타겠다. 저도 이제 혹시나 모르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일단 마스크를 착용을 하긴 했고요. 멋있긴 하다. 여기를 만지면 이제 복이 오고 운이 따른다고 해서 지금 보시면 석상에 무릎과 발등 부분만 완전 지금 네 번들번들 거리죠. 네.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간다고 합니다. 뭐 불쌍한 몇 개요? 몇백 개 되는 것 같은데. 포도. 네. 이게 이제 벨타워라고 하는 곳이네요. 아름다운 베트남 스타일의 또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찍으신 분도 많고. 이야. 되게. 멋있다. 와, 엄청 큰 진짜 종이 있네. 그래서 벨타워라 했구나. 몇 명이서 이걸 쳐야 되는 거야? 이거 치려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아마 이렇게 운을 바라면서 이렇게 돈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. 여긴 도대체 이렇게 담배를 피는 새끼들이 많은 거야. 사찰 내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. 담배를. 아, 이건 진짜 최악이다 이런 건. 아니 밖에서야 뭐 카페나 어디 뭐 그래요.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원 내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뭐 불상 앞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불교라고 하면서 빌고 행운 빌고 이러면서 담배 피고 있어 불상 앞에서.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. 약간.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. 이중적이잖아 되게. 신성시하고 막 되게 종교적으로 되게 숭상하면서 담배를 펴요. 와, 대박이다. 와, 화려함이 극치다 진짜. 진짜 층층마다 몇 개 이런 거대한 사원들이 계속 이어진 걸 저 위에까지 있거든요 지금. 그 옆에가 이제 사원 이제 타워고. 정말 가히 동남아의 최대 규모의 사찰이라는 게 믿겨집니다. 와, 진짜 크다. 아마 동아시아에서는 아마 중국이 제일 큰 데가 있겠지. 아마도 바이딘 사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진짜 어마어마해. 생각 이상이에요. 뭐 사원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었는데 진짜 큽니다. 진짜 커. 와, 소름이다 이거 진짜. 와, 아래쪽에서도 사실 정말 큰 그 불상과 이걸 봤는데 여기는 더 소름이네요.
차차를 둘러보고 이제 타오로 향하는 중이고요. 베트남 불교 특징이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국, 그러니까 우리의 북방 불교와 그다음에 초기 불교, 남방 불교와 적절하게 조금 믹스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북쪽은 전반적인 양식은 약간 북방 불교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, 또 그런 황금이라던가 우리 화려함은 또 남방 불교에도 그걸 또 잘 많이 했네요. 저는 베트남도 남방 불교라고 생각했는데 지리적인 위치 때문인지 아무래도 좀 믹스가 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어마무시하다 진짜. 네. 아 여기도 엔트런스 안 들어가야겠다. 굳이.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네, 파고다 타워까지 이제 보고요.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해서 주차장까지 이어집니다. 그래서 갈 때는 따로 버스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일단 내려가서 호스텔에 가서 이제 짐 챙겨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여정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입구에서부터 꼭 들어가서 봐야 하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네 그냥 이쪽으로 걸어 올라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. 이거 오토바이 어떻게 졌지? 이거 와 대박인데? 이건 그 내릴 때 스스로 기억을 해야겠네요. 이거 완전 대박이다. 언제 찾지 이거? 파킹 라시 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? 와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걸 다? 이걸 다 기억하나? 사람들은?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혼다 윈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식별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뭐 찾는데 몇십 분 걸리겠다. 분명히 한 두세 시간 전에 왔으니까 앞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 오토바이 찾는데 지금 엄청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. 완전 너무 비효율적인데 이걸 어떻게 딱 뭐 지정을 해놓던가 하면 좋을 텐데. 앞에 좀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. 와 저기 있다 씨. 아 다행이네. 생각보다 끝에 있었네. 아 왜 방 앞에 뭐 못 봤지? 겨우 찾았어요. 한 15분 만에 찾은 것 같아요. 대박 소름이다.